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힘들다.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다양한 오락거리와 새로운 문화를 재생산하기 시작했고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스크린과 하루를 함께한다. 学习是六十年代初，几乎就是六零年，在六一年这一段就开始学习。文化大革命开始以后，这个平息在龙泉也基本上就瘫痪了。到这个七十年代初，就可开始重新文化大革命结束，可重新压这个。 过去这些历史剧啦、传统剧啦、闲话剧啦，可开始演开了。戏班子都开始活动开了，我又开始跟上师傅去学这个。学这我要是我学这个戏嘛，哎呀，从开始学到我登台演出，几乎将近十年的时间。 因为这个随着这个文化的这这权比较大些，因为家用呀，你这个家私呀，这文物也比较多，这一般冲击比这古老文化来的，比这通俗文化也就有冲击性。因为不光是平，那其他的剧种也比较冲击厉害，比较牵强，京剧都受到冲击，还表示这个平。啊，如果国家现在这等着我的从事起来，能投资一笔钱。 그림자 극은 스크린으로 상영된 최초의 종합 예술이다. 그림자극은 이야기와 노래, 연극까지 많은 장르의 예술이 함께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종합 예술이다.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이곳 시안에선 서유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를 매우 설레게 했다. 그림자극은 서유기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그 존재는 점차 조금씩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다. 피엔就是传说剧呢起源于1500年前的东汉时期。 또한 점차 인기를 잃어가는 전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았다. 부모와 자식, 선생과 제자를 통해 이어져 온 전통 예술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. 雕刻从六一年，六一年，这下来是已经有50多年了，学得好。 你像我的好多原来我不是说我手笔个学生，人家给的开呀啥各方很好的，后来赶上养活不出自己，不干了。那肯定你毕竟这你像这毕竟像咱这，毕竟人家是像咱还带到现在，为啥他一直啊没有这个，就是好像没有灭绝吧，一直他都是很那个话。所以我就我想他还他有他已经的那个生命力，适应啊。 但是现在人这种，好像生活需要跟现在这种，接触的需要这种，但是这都要改革着。改革着就是从这个
皮影一直到这个演出，一直在就是这小孩啊那个啥，都接触这些事情。我皮影在我意义上，在我生活中就是不可缺少的一个东西，因为我家里我爷爷他爸就是搞这个皮影戏的，而到我爷爷这手里，到我这手第四代传承，第四代传承，而我不想在我这代把这个皮影戏失传了。 스크린을 통해 빛과 그림자만으로도 신비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림자극. 그림자극은 TV나 영화, 스마트폰 등 오늘날 디스플레이 문화의 시작이었다. 오래된 추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건 슬픈 일이다. 하지만 우리는 더욱 다양한 문화, 성능이 좋은 기술, 창조되고 사라지는 속도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. 내가 이 다큐멘터리 속에 기록한 그림자극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공연되어지길 바란다.